진 여신 전생 시리즈. 우리가 사랑하는 페르소나 시리즈의 아버지와도 같은 시리즈죠. 페르소나를 포함해서 아틀러스의 많은 시리즈가 여신 전생으로부터 파생되어 태어났거든요. 대충 페르소나가 카니지라면 여신 전생은 베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즈의 탄생 배경은 예전에 올린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만나게 될 진 여신 전생 5 벤전스. 21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했던 진 여신 전생 5의 완전판입니다. 사실 당시 5편이 완성도에 있어서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특히 최적화에서 많이 아쉬웠고요. 저도 하다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서 히드라를 못 넘기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럴 걱정이 필요 없죠. 멀티 플랫폼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고해상도와 60프레임. 아, 이거거든. 페르소나로 입문하신 팬들에겐 스토리나 분위기가 꽤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페르소나의 스토리는 특별한 주인공이 동료들과 함께 세상의 멸망을 막는다. 이게 스토리의 큰 틀이잖아요. 여신전생 시리즈는 일단 세상 멸망하고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동료들은 신용은커녕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고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스토리와 분위기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5편 역시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조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저렇게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고 소년이라고 우기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소년 맞습니다. 어느 날 터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악마들이 날뛰며 도쿄는 황폐한 사막 다하트에 흘러들게 되고, 악마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순간 수수께끼의 남자 아오가미와 융합하여 금기의 존재 나호비노가 된 주인공은 세계의 운명이 걸린 신과 악마들의 싸움에 몸을 던지게 되죠. 이것이 기존 5편의 스토리 창세 여신편이고요. 벤전스에서는 복수의 여신편이라는 신규 스토리가 추가됐습니다. 혼돈의 세계를 만들려는 악마들과 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천사의 조직 배탈, 이들의 싸움에 휘말린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루트라고 하는데요. 페르소나 5 로얄처럼 기존 스토리 끝부분에서 볼 수 있는 후일담이 아닌 게임 시작 시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초반까지는 두 루트 모두 동일하게 흘러나가 중반부터 스토리가 크게 변화하며 엔딩도 달라집니다. 복수의 여신편은 멀티 엔딩까지 존재한다고 하고요. 루트 하나당 플레이타임은 약 80시간. 두 루트를 모두 즐기는 데는 약 160시간의 플레이타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언제 다 보죠? 벤전스에선 신규 등장인물뿐 아니라 디자이너 도이 미사유키가 제작한 신규 악마, 과거작에서 새롭게 추가된 악마 등 270체 이상의 악마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도전정신을 유발하는 퀘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며 이 악마들은 발매일과 동시에 배포된다고 하네요. 그럼 오리지널 진 여신전생 5를 구입한 유저들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물론 새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연동이나 벤전스만을 추가할 수 있는 DLC는 발매되지 않습니다. 로얄처럼 말이죠. 제가 반응을 자세히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일단 로얄만큼 불만을 표출하는 반응은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적응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자,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아틀러스에서 만든 턴제니까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전작 녹턴의 경우는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포켓몬처럼 전투로 진입하는 순간이 있어 자칫 무방비 상태에서 전투에 돌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많았는데, 5편은 상당 부분 페르소나와 비슷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적을 발견하고 공격을 하거나 당할 시 전투에 돌입하는 형식인데, 이때 적들에게 들키지 않고 먼저 공격을 가하면 100% 선제 공격을 차지할 수 있죠. 만약 들켜도 내가 먼저 때리면 그대로 선제 공격 아닌가? 보통 페르소나에서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신전생에선 이러한 경우 확률적으로 선제 공격의 차례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때려도 적이 먼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돌입해야 해요.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프레스턴 전투가 펼쳐집니다. 풀파티일 경우 4개의 턴이 주어지는데, 공격이나 아이템, 가드를 할 경우 턴이 하나씩 줄고, 다 줄면 그대로 적들의 턴이 시작되죠. 약점을 찌르거나 물리 공격으로 크리티컬에 성공하면 턴 아이콘이 전멸이 되는데, 이러면 반턴을 쓴 것으로 판정되어 최대 8턴을 소비할 수 있어요. 적들 역시 머릿수대로 턴이 주어지는데, 보스같이 강력한 적들은 2회 이상의 턴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페르소나와 다른 점은 여신전생에선 파티원들이 턴을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로얄의 바톤 터치와 달리 특별히 약점을 찌르기 전에도 동료에게 턴을 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턴을 반만 소비하는 것으로 말이죠. 물론 이미 반을 소비해 전멸 상태에서 턴을 넘기면 턴 아이콘은 사라집니다. 이번 편부터는 스킬 적성과 마가치라는 시스템이 추가됐어요. 스킬 적성은 물리나 속성 스킬들에 대해 악마마다 다른 적성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적성이 높을수록 MP 소비량이 줄고 공격력도 높아집니다. 마가치는 일종의 필살기로 약점 공략과 같은 다양한 행동으로 쌓은 게이지를 모아 강력한 공격이나 회복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악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은 페르소나에선 상상도 못할 아주 매운 시스템인데요. 스킬 판정에 따라 턴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스킬을 썼는데 만약 적이 그 스킬의 내성이라면 1회, 무효라면 2회, 플레이어의 턴이 감소하고 만약 흡수나 반사를 당했다면 소지한 턴이 전부 소멸하면서 적 턴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스킬 한번 잘못 썼다가 순식간에 골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페널티는 적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페르소나 시리즈에서 아이템이나 합체로 약점을 없애는 게 관점이었다면 여신전생에선 흡수나 반사가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묘하고 쫄깃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매운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후반부터 주인공 혼자 양민학살 가능했던 페르소나에 조금 김샜다면 꽤나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물론 하다 욕나와도 전 모릅니다. 이 게임 과연 페르소나 팬에게도 맞을까? 로얄이나 릴 로드, 요즘은 팬텀 X로 페르소나 시리즈에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같은 개발사 작품이라니까 당연히 관심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에서도 다른 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만약 새로운 페르소나를 기대했다면 솔직히 재미를 느끼긴 힘듭니다. 아틀러스에서 내놓는 RPG들은 대개 상성을 고려해서 악마 합체로 내성이나 필요한 스킬을 만들고 프레스턴을 이용한 전략적인 전투가 베이스인데 대부분의 턴제 게임들이 그렇듯 반복되는 잦은 전투와 연출이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저희가 페르소나 시리즈를 사랑했던 건 이런 전투를 커버시켜주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사랑스러운 캐릭터들과의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단순히 아틀러스에서 내놓는 RPG라고 해서 무조건 재밌는 게 아니죠. 여신전생 같은 경우 우리가 재밌게 즐겼던 커뮤 시스템도 없고 매력 넘치는 동료와 함께하는 스토리도 없습니다. 하렘 학교 생활을 즐겼던 유저에겐 정말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페르소나 팬들에게 안 맞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스케줄 조절할 필요가 없어 이쪽이 더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악마들이 곧 동료다 보니 좋은 악마들과 협상하고 조합하는 재미가 페르소나보다 높습니다. 특히 5편에선 합체에 대한 편의성이 꽤나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워낙 난이도가 맵다 보니 도전 정신을 불태우고 싶은 게이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요. 정 망설여지신다면 오리지널 여신전생5를 훑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오리지널을 포기했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고요. 네, 히드라에게 복수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매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진 여신전생5 벤전스 6월 14일 전 플랫폼으로 발매됩니다. 본래 21일 예정이었지만 파격적이게도 일주일 앞당겨졌죠. 가격은 74,800원.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 여신전생5를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새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리지널 여신전생5는 6월 13일부터 DL 판매가 중단됩니다. 아우 정말 이 악물고 지우려고. 본편 외에 벤전스만의 유료 추가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디럭스의 가격은 89,800원. 본편과 함께 니타마 카구라 부호의 춤, 경험의 춤, 카무이의 춤 같은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플스와 닌텐도 패키지판의 예약 특전으론 악마들이 그려진 트럼프 카드가 제공되고요. 전 그냥 DL판 가겠습니다. 아예 놓을 데가 없어요. 자, 제가 정리해본 여신전생5 벤전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라 뭔가 팬들에게 조금 불쾌하셨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말 안 해도 아시죠? 격하게 구걸합니다. 눌러주세요.